플라이어 스타벅 스타벅과 플라이의 두 번째 맵. 전화 에코아일 스타벅 다시 한번 랜덤 휴먼. 빌드는 팔라딘 라이플. 자, 플라이는 불마겠죠. 그냥 불마로 다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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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마로 갑니다. 자,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불마 상대로 이 팔라딘 라이플이 먹힌다면요, 이게 굉장히 이 큰 게 다음 경기에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다음 경기에 만약에 아 이거 또 불마했다가 팔라 라이플에 만약에 졌다? 그러면은 아 이거 파시오 해볼까 했는데 나이트엘프 나와서 파시오로 이기지 못하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플라이가 파시오 할 때는 팔라 라이플 굉장히 잘 이깁니다. 예전에 토톤수가 있을 때도 한번 팔라 라이플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뺑뺑이 보여주는 덕도 있고. 안 싸워요 플라이는 애초에. 그냥 뺑뺑이 합니다. 뺑뺑이 이게 싸우면은 워낙 라이플이 세다 보니까. 플라이가 팔라 라이플 전을 정말 지독하게 잘 합니다. 자, 봤죠? 팔라딘. 라이플. 자,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플라이의 방법을 한번 지켜보죠. 이게 글쎄요, 옛날 같으면은 불마가 좀 성검을 만들고 이제 스킬을 좀 하고 다닌다던지 플라딘을 실컷 패놓는다던지 그런 초반 구도를 만들 수가 있겠는데, 예전처럼 뭐 유클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서클릿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블레이드 마스터가 아니고 그때의 라이플이 아니고 그때의 팔라딘이 아니거든요. 자, 왔는데 이미 사냥 끝났어요 이 정도면. 팔라딘 두들겨 패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선택은 예, 경험치를 좀 뺏어주면서 팔라딘의 예, 강한 그 타이밍을 좀 늦춰봅니다. 일단은 뭐 지금 그 라이플 피 빼는 것도 굉장히 아파요. 제가 또 팔라 라이플을 전종 전에 또 많이 써봤잖아요. 초반에 팔라딘 마나 다 떨어지면은 블러드메이지 나올 때까지는 마나 채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짜증납니다. 인피 오크랑 한번 예전에 해보겠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파시오 헤드헌터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앞에서 두들기는 것도 이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템을 조금 장비를 좀 모으긴 했어요. 팔라딘의 코스는 이런 거 먹으면서 레벨 2 찍고 천천히 이쪽으로 진출하고 싶을 거거든요. 뺏기던 말든 일단은 뭔가 잡으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잡기는 합니다만. 라이프 4기에 인구수 계속 늘어나고 있죠. 33 36까지 찍었어요. 플라이가 어떻게 선택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확실히 한 번에 데미지가 이제 거의 100씩 달거든요. 이런 거 원샷 킬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팔라딘 피 많이 뺐습니다. 아, 그런트가 못 버텨요, 그런트가. 아, 세컨 칩튼. 칩튼에다가 전기 오두막.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그냥 단순하게 하면은 제가 레더에서 이제 마스터 티어급 휴먼과 예, 상대를 했을 때는 아니 마스터보단 더 했던 것 같아. 약간 또르자인? 그리고 이제 휴먼 그 이 팔라 라이플만 쓰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오클 할 때 만났었는데 불마 할 때는 워밀 빨리 짓고 시멘트 한 다음에 투비스로 뺑뺑이 뺑뺑이 뺑뺑뺑 뺑뺑뺑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세컨 칩스에다가 라츠는 근데 지워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워커도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거든요. 약간 블러드메이지의 만화를 더 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칩튼이 빠르게 3을 찍긴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서 자, 민트까지 안 사줬고 라실쿵 할 거면은 한타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스틸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 맞아요. 그리고 제가 팔라 라이플 했었을 때 졌을 때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제가 팔라 라이플 했을 때 그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런트 잔뜩 뽑는 거. 50 그런트 샤먼. 아 이것도 세더라고요. 50 그런트 샤먼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으니까 아 정말 잘 버티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플라이가 공방업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샀어요 결국.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결국 살 수밖에 없었어. 아, 팔라딘의 이 피 빠진 거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 생텀을 지었거든요. 프리스티를 뽑으면서 빨리 도망가. 아직 50을 못 채웠습니다 플라이. 자, 좀 뒤늦게 비스. 아 이 러쉬가 이제 오늘 러쉬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루전도 있네요. 자 가요. 자 비트 스크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일단 몰려가고 있긴 하거든요. 자 워스톰프 일단 잘 들어가긴 했는데 힐이 강력해. 워스포 공. 골고루 때리는 거는 이제 힐스로 버티고 하나씩 맞는 거는 힐로 버티고. 자, 근데 그런 숫자가 많으면은 좀 까다롭긴 합니다 이게. 자 라쉘 그렇죠. 원하던 그 라쉘이 나오긴 했어요. 쿵과 연계되진 않지만 일단 라쉘. 라쉘이 그 9 이몰레이션 3킬이거든요. 그랑 20 데미지이기 때문에 옛날 유물 30킬이에요. 일단은 잘 싸우고 있는 플라이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되나요 이거. 비슷비슷해 보이죠. 같이 그냥 막 죽고 나가고 있거든요. 자 놓고 옮겼단 얘기는 쓰기 편하게 좀 옮겨놓은 거고요. 유닛 쿠션 아직 있고. 아 불마 너무 건재한데요. 불마가 죽질 않아요. 불마가 다운되지 않습니다. 아 이 라쉘 너무 적절하네요. 라쉘 판단 미쳤다. 다 죽어. 아 플라이 오늘 살아 숨쉬어요. 움직임이 플라이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요 플라이.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레이더도 추가할 수 있고요. 코도도 하나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적당히 하고 한번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면은 진짜 비스트 스크롤이 오크에게 있었느냐, 휴먼에게 가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죠. 자, 인구수 역전 됐습니다. 오크가 더 적었었는데 역전을 했고요. 대신 휴먼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점점점 갖춰지고 있어요. 이제 지금 1업인 상태에서 이거 업그레이드면 2업이나 마찬가지고 4레벨 되면 이제 2, 3업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때려요. 마구 때려! 때려! 계속 때려! 어댑터블 할 수가 없네요. 휴먼이 어댑터블 근데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팀입니다. 1팀과 2팀이에요. 1팀과 2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정리가 돼서 나가겠지만, 오늘 원래 이 대회는 피드로 보는 대회인데 피드가 오늘 좀 터져가지고 피드로 못 봐서 어쩔 수 없이 예, 플로 TV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더 나오고 있어요. 레이더가 나오면 이제 뭐 하나 묶는 용, 이제 잡아두는 용으로 퍼즐을 쓸 필요 없이 샤먼은 그냥 딱 라쉘에 집중을 해주고 이제 레이더가 묶어주면 되죠. 뭐 사이폰만 하도 끊을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돈이 많이 남으니까, 나무가 넘쳐나니까 돈을 캐기 위해서 피원들은 출동을 했고요. 자, 3레벨. 이제 사이폰 마나가 좀 강합니다. 가요. 아, 인비지. 인비지 시프트를 여기서도 보나요? 인비지 원 점프 이거거든. 아, 이거 라쉘을 어떻게 풀어? 라쉘을 어떻게 풀어? 라쉘이 안 풀려. 원 점프. 아, 이건 좀 안 들어가긴 했어요. 자, 블레이드 마스터 계속 썰고요. 썰어. 썰어 제껴요. 불만 또 안으로 파고들어서 팔라빈 치고. 아, 포탈이 없네. 포탈이 없네. 베니쉬밖에 없지 않나요? 베니쉬 풀 수 있나요? 첫번째 한번 베니쉬. 베니쉬 베니쉬. 아이, 크리가 크리가 제대로 꽂혀버립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거 때리는 건 약간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불마가 죽으면 또 게임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거든요. 진짜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거 불, 아이고, 불마 전사. 자, 그래도 그래도 아이고, 레벨업이 여기서. 하지만 블러드 메이지 잡아내면서 결국은 영웅이 없어요. 라이플맨이 뭐 세면 뭐 영웅 다 죽일 겁니까? 라이플맨이. 근데 라이플맨은 많이 살았는데요. 어, 많이 살긴 했어요. 적금 많고. 자, 라이플맨 파고 들면서 샤먼 한 대씩 두둥두둥. 아, 치킨 5레벨 되면 이거 정말 지옥 아닙니까? 치킨이 5레벨이 거의 다 됐어요. 이 게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치킨 하나 주면 5레벨. 5레벨 이제는 정말 절망적이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러드메이지 사왔고, 이 병력 피 없어서 빨리 이거 병력 어떻게 되나, 이거 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30킬 어스톰프 들어가서 저쪽으로 피가 많이 빠졌네요. 자, 보드메이지도 또 뽑으니까 4레벨 4.5 중반 되고요. 자, 이 게임을 근데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친구는 이제 나오시거든요. 여기서 어, 이거 뭐죠 이거?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니었거든요. 아, 게임 막 이리 비벼지고 저리 비벼지고. 아우, 재밌네요. 이런 게임이 또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거 그런튼 요거 때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자, 칩튼이 5레벨.
마나가 없어서 그렇지. 와. 여기 좀 위험하긴 합니다. 위험한 구간이에요, 피어님들. 아, 딱 어떻게 또 딱 멀티 있는지 없는지만 딱 보고 나가니까 또 안전해졌네요. 아, 제일 안전한 곳이었네요, 세상에서. 자, 그분이 다시 등장하셨고요. 널 위한 무포 사놨거든요. 넘겨주고. 아, 이 불마가 5레벨 안 된 건 좀 아쉽는데. 이미 오크가 쉽게 가져가나 했는데 거기서 진짜 불마가 죽어버리면서 말이죠. 아, 이쪽 같은 걸 좀 잡아야 사실 불마 보는 맛은 더 생기거든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블레이드 마스터 등장. 자, 마나는 없어요. 아, 이거 오크도 겁나긴 해요. 지금 공방 2, 3업 라이플이에요, 사실상. 한번 잘못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겁나거든요. 내가 인구수로 더 찍어 누르는 그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5랩 되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5랩 되면은 분명히 오라 찍을 거예요. 이럴 때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썰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것도 나무 일꾼이 없으니까 지금 사실상 56이에요. 아, 50, 이제 56. 일꾼 7기 죽은 거거든요. 7 더하면 57인 거고요. 57, 56 뭐 이렇게 되죠. 자, 멀티 올라가고요. 자, 플라이나 한 번만 일단은 비기거나 이기는 교전을 하면 이제 멀티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거를 킨스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스니 위풍 강당 워스톰프. 3킬 워스톰프는 사거리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잘 들어갔고 또 금방 차요.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워스톰프가 이제 거의 1초 있으면 또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2초 있어야 쓰죠. 그래서 지금 연속기로 이제 막 쓸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광역 스톤으로서 효과는 굉장합니다. 야, 불마가 하루 종일 때리고 있는데 야, 불마의 위험보다는 치킨의 위험이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팔라딘! 불마도 위험하고 팔라딘도 위험. 라실로 죽이기! 아, 실패. 자, 퍼지로! 어떻게든! 죽어라! 아, 페니시. 아, 버텼어요. 진짜 잘 버팁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마나 없지 않나요? 오, 한 번 더. 이제 없지 않니? 어떡할 건데? 버텼어요. 와. 다시 한 번 버텼어요. 하지만 이쪽 라인이 무너지나요? 플라이 돈 1100원. 6레벨. 자, 스킬은. 인듀 3스킬. 어차피 칩튼이 여기서 죽을 것 같지 않다 이거죠. 칩튼 도와줘야죠. 친구 버립니까? 친구는 아닌가? 부하 버립니까? 버리고요. 영웅이 중요하니까요. 이 게임 영웅이 중요한 게임이 맞습니다. 자, 마나 다시 채워주고 피 채워주고 빨리 가서 무포 사고 다시 가서 썰 준비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스타벅 일꾼도 그쵸 충원을 해야 됩니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원을 해야 돼요. 무포 150원 됐고요. 무포 사서 다시 갑니다. 팔라딘 5레벨이 급하다. 5레벨 급하다. 와, 마나 채워치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요. 빨리 채워야죠. 다시 채워야죠.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아, 네, 안 잡으면 뺏기는데. 어림없지. 아, 이거는 저승사자가 도착했는데요. 워스톰프. 다음 워스톰프 어떻게 버티죠? 스타벅의 모험 여기까지입니까? 계속해서 썰고 있는 블레이드마스터. 진영은 잘 잡았어요. 안쪽에서 잘 들어가서.
어우, 이런 거. 아우, 킬. 어? 여러분, 변수는 존재합니다. 뭐야? 야, 이게 뭔데? 만화 부처 넘기고. 야, 먹고 나와. 먹고 나와. 그렇지. 자, 불마 다시 생존. 자, 포탈 안 들고 왔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나오긴 했어요. 와, 여기서 만화 포션 넘겨서 살립니다. 아, 이것도 센스 플레이죠. 물론 여기 길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 이쪽에 있을 때는 여기 나가라고 클릭하면 가까운 데 나가려고 해가지고 얘들이 인공지능이 좀 멍청해요. 한 번 더. 얍! 물론 여기 길이 있습니다. 얍! 네, 길이 있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슬로우. 뭐 다 죽어도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플라이가 슬슬 이제 마무리 지으러 오겠어요. 네, 마무리 지으러 가겠다. 봅니다 이쪽으로. 일단 본진 들어가 볼만도 한데 여기 뭐 잡을 겸 가보나요? 여기가 이번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점사 팔라딘, 점사 팔라딘은 누가 힐해 주죠? 어, 점프. 3원 많거든. 3원 많아요. 3원 많아요. 어, 점프 먹고 쿵. 팔라딘 전사 대장님 사망. 이러면 더 이상 못 버티지 않나요? 불매도 안 되고요. GG. 이렇게 돼서 플라이가 스타벅을 잡아내면서 전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카오와 플라이가 손잡고 8강을 삽니다.